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가서 서랍이나 옷장이나 창고를 열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눠줄 만한 것을 움켜쥐고 있고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우리의 짐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창고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창고를 비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논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두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가 없고 우리의 삶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창고를 정리하고 거라지 세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심플하게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